우리 삼척에 보물 때문에 야단났어요. 일손이 모자라서 고향에 손이라도 빌릴 판이래요. 우리 정대리가 와서 좀 도와줘요. 의뢰 장소인 강원도 삼척의 임원항에 도착한 정대리. 곧장 의뢰인을 찾아 나섰는데요. 혹시 아조타 회사에 의뢰하신 분이 맞으신가요? 예, 저 큰배 재우노요. 아, 저배입니까? 예. 아, 알겠습니다. 오늘 또 만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시간 뒤가 늦는데 시간 늦었어요. 빨리 타. 도착하자마자 한시가 급하다는 선원의 말에 냉큼 배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업복부터 내어주는데요.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입어요. 아조타 회사 하면서 정말 인생 경험합니다. 새벽 3시 정각에 맞춰 울려 퍼지는 우렁찬 백고동 소리. 의뢰인의 어선과 함께 수십 척의 어선들이 속도를 흘리며 일제히 출항에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빨리 가시는 거예요? 나는 자리에 가기 때문에. 네. 너무 빨리 가가지고 다 금방 안 가고. 남자선 3개가 다 경계이라니까. 백길로 40분을 내달려 도착한 곳. 됐고! 부표가 던져지며 바닷속 보물을 찾기 위한 투망이 시작됐습니다. 무슨 방식이에요? 유자망. 유자망? 네. 양끝에 부표가 달린 그물을 바닷속에 수직으로 펼쳐놓고 유용하던 물고기가 그물코에 걸리게 해서 잡는 어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부표가 던져지고 정대리도 뱃멀미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누워있는 시간 되는데 네. 좀 이따 그물 이제 당길 때나 누워있을 시간이 없어. 알겠습니다. 그 잠깐만 누워있겠습니다. 네. 아, 너무 어지러워요. 그렇게 2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바닷속 보물을 건져올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빨리 일어나! 해 떴다 해! 빨리 그렇게 가. 첫 임무가 시작되려는 순간 들려온 선장님의 차가운 한마디. 오늘 하면 고생 제대로 할 거다. 재빨리 웃음지로 눈물을 감춰보는데요. 올라온다. 드디어 베일에 쌓여있던 보물의 정체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삼척 앞바다에 숨겨져 있던 그것의 정체는 바로 이게 바로 삼척의 자랑 청어입니다. 청어. 보물의 정체는 바로 청어였습니다. 등이 푸른색을 띠고 있는 청어는 냉수성 어류로 수온이 낮은 깊은 바다에서 서식한다는데요. 다양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청어는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하며 특유의 감칠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 이후 감쪽같이 사라졌던 청어가 3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와 요즘 삼척 어민들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네요. 잘못하죠. 많이 잡게 뭐 많이 보니까. 저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고기 이제 주스 넣어. 주스 바구니에다. 바구니에 넣어요? 네. 첫 번째 임무는 바닥에 떨어진 청어를 상자에 주워 담는 일. 아, 잡어는 여기다 넣어요? 네. 청어 아닌 애들은? 청어와 함께 그물에 걸린 잡어들을 따로 분류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싱싱한 청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공보에 나서보는데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삼척 청어 드셔야 됩니다. 진짜 메이드 인 정범균. 제가 잡은 거예요. 전문사한 쟤놓고 뭐 네가 잡았다고 그래. 아이, 손 들어갔잖아요. 형님, 손이 들어갔잖아요. 제가 지금 정말 지금 다 남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해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이어나갔는데요. 그물 가득 청어가 정말 끝도 없이 올라옵니다. 잡혀 올라온 청어 때문에 바닥이 다 가려질 정도였는데요. 손으로 줍다 못해 삽으로 퍼담아야 할 지경. 아이, 청어가 많이 올라오니까 이게. 야, 나도 멀미가 있네, 멀미 밀어. 상자에 가득 담은 청어는 한쪽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었는데요. 그 무게가 상당해 보이지요? 이게 45kg에서 50kg. 지금 현재 28,000원. 그 물을 끌어올리는 2시간 동안 잡힌 청어의 무게만 4톤에 달할 정도였는데요. 청어잡이에 나설 때마다 연일 만선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네. 만선 하는데 이래 잡아 실어야지 만선이지. 어선 가득 청어가 빼곡한 거 보이시나요? 이날도 어김없이 만선. 새벽부터 나선 조업을 끝내고 기쁜 마음으로 임원항에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주어지는 두 번째 임무. 지금 박스 몇 박스 안 되는데?
네, 상자는 얼마 안 되지만 네. 배 있는 그 부분 다 이제 할머니들이 다 따야 돼요. 그걸 저도 같이 따야 돼요? 따셔야죠. 아, 네. 그죠.